자, 오늘은 고향 일산 핀텍스 1전시장에서 개최되고 있는 H2Me2 2024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두 개의 수소 관련 행사가 개최됐었는데 올해는 하나로 통합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행사장에는 현대자동차가 자동차에 들어와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고려 와이언, 삼정 CNC, 코오롱 이런 다양한 업체들이 수소 관련 종합적인 사업 로드맵을 이미 발표하고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를 국한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수소 연료 전지차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는 현대차그룹을 비롯해서 도요타 자동차가 있고요. BMW는 도요타하고 협력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메르세데스 벤츠하고 볼보는 합작회사 셀센트릭을 통해서 수소 연료 전지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부품 회사 중에서 보쉬그룹이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 자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은 조금은 시간이 필요한 파워트레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전기차보다 더 멀리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수소 연료 전지차를 개발한 것은 기본적으로 전기차만으로는 탄소 중립에 한계가 있다는 것 때문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 연구단체에서는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이 시장에 나와서 많은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소 연료 전지차가 무엇인지를 현대차 부스를 통해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현대차는 기본적으로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H2라는 타이틀로 수소 사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소 배출이 없는 수소 에너지로 이동하고 생활, 산업, 전반적인 측면에서 수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전히 화석연료를 생산하는 나라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하고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많죠. 이것이 먼저였었고 다음에는 수소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또는 생활에서 여러 가지 이점 때문에 수소는 앞으로 어쨌든 전기차와 함께 미래를 개척한다는 얘기는 20세기 초에들어서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제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측면에 국한하자면 내연기관차에서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거쳐서 그 다음에 배터리 전기차, 수소 연료 전기차라는 그런 로드맵을 제시했었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지금 뭐 현대차 관련해서도 수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왔었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한 현대차 그룹은 한 번도 수소 연료 전지 사업을 포기한 적 없었습니다. 자, 우선 수소 산업을 위해서는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운반하고 활용하는 단계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작년까지는 이 관련 부수가 없었는데 올해는 현대자동차가 산업단지 자원 순환 수소 생산 시설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그걸 통해서 수소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는 수전에 관련 내용도 있긴 합니다. 지금은 당진 송산에 산업단지 자원순환 수소를 생산시설을 추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충주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생산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린가스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소에는 그린수소, 그레이수소, 블루수소, 레드수소, 블랙수소 다양하지만은 연료전지 전기차 사용할 수 있는 순도가 99% 넘어섰는 그린가스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린가스는 생산하는 게 비싸고 그것이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 않아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연료전지 시스템 스택 가격이 너무 비쌌다는 것 때문에 멈추었었는데 지금은 수소 자체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현대차는 수소 생산 과정에서부터 수소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을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한 겁니다. 자, 현대차가 이렇게 수소 사회를 선언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현대차가 그룹 내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하철도 만들고 있는 로템이라는 회사가 지금 다음과 같은 지금 하나의 모형물을 디오라마를 전시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부터 그 사용하는 과정까지 모든 것을 통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실현 대체에서는 나올 수 없지만은 일단 어떤 경우든지 지금 당장에는 수소를 생산해서 그 수소를 자동차에 충진할 수 있어야 되고 또는 일상생활을 복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자원순환형 수소 생산부터 그걸 암모니아 크래커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거, 수소 추출기를 만들어내는 거 포함해서 수소역, 수소 충전소, 연료전지를 어떻게 만드는가 이런 미래 수소의 수소도 이제서 큰 로드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게 이동형 수소 발전소인데요. 연료전지 시스템인데요. 이건 무게가 약 100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료전지, 수소를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전기를 공급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에 이걸 설치해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한꺼번에 두 대를, 지금 이 시스템은 한꺼번에 두 대를 충전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상당히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효용성은 높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현대차가 이미 출시해서 스위스에서 40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30대를 시험 운행하고 있는 수소 트럭, 엑시언트입니다. 수소 연료 전지 전기 트럭입니다. 좀 덩치가 크죠? 일단은 3축입니다. 일단은 대형 트럭에 속하는 건데 이 차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수소 탱크가 9개가 있습니다. 지금 뒤쪽에서 그 커버가 보이는데 수소 탱크가 4개가 보이고요. 앞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 뒤쪽에 수소 연료 탱크가 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보면 압축 가스고요. 압축 수소 탱크고요. 이것이 이 아래쪽에는 연료 전지 시스템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를 만들어서 그걸 배터리에 충전하고 그 배터리가 전기를 잘 구동하는 수소 연료 전지 전기차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건 스위스에서는 이미 1000만 킬로미터 이상의 시험 주행을 완료했다고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 수소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에도 현대자동차 그룹은 수소 연구센터를 개발한 상태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순간 바꾸어 갈 수 있는 내용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소 연료 전지를 어디에 사용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자동차만 국한하면 여기 전시된 대로 수소 버스가 있고요. 발전기 컨셉이 있고요. 수소 트럭이 있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 지게차도 있습니다. 그리고 튜브 트레일러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이미 타고 다니는 승용차 넥소도 있습니다. 뭐 도심형 시내버스형 수소 전기버스 있고 이동식 수소 충전소도 있고 이런 형태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하나씩 지금 전시되겠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승용차부터 트럭까지 모든 탈것에서 수소 연료 시스템 사용하고 있다고 발표한 회사가 현대차가 유일합니다. 물론 이제 그 승용차하고 트럭이 중심이 되는 것은 도요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걸 보이고 말씀드렸지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실용화가 되고 상용화가 되고 그 시장이 넓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르면은 현대차는 앞으로 적용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이 많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주목을 끄는 것이 항만공항 탈탄소화 작업인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항만공항에는 로지스틱, 물류가 많죠. 물류는 대부분 큰 트럭을 사용하고 대형 트럭이 사용되죠. 그 사람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대형 버스도 물론 사용되고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지금 이미 캘리포니아의 오클랜드 항구에서 수소 트럭 30대를 공급해서 시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소 스위스의 40대하고 그 맞물려서 실험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것이 좀 넓혀진다면 공항으로 가겠죠. 공항까지 가겠죠. 일단은 이걸 하기 위해서 현대차 그룹은 공항 내 그 내에다가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만들고 충전 시스템 만들고 항만 장비도 별도로 만들어서 이 여기에 드나드는 수소 트럭이 모두가 다 원활하게 사용을 하는 건데 당장에는 이 수소 연료 전지차가 장거리 운송보다는 시내 운송 벗어나겠지만은 이 일정 주간의 거리를 정해서 실험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이 점차 발전해서 본격적으로 수소 연료 전기 전기 트럭이 일반 트럭처럼 사용될 수 있다는 걸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항만 이제 공항에서는 버스가 더 많이 쓰이겠죠. 공항에서는 사람들이 타고 이동할 수 있는 버스가 많이 쓰이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의 개념인데 어쨌든 여기서 지금 제가 주목할 것은 연료 전지 발전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현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주목을 끄는 게 미국의 조지아주 관련된 것인데 현대차 그룹은 엘라바마하고 조지아주에 자동차 공장이 있죠. 엘라바마에 현대차가 있고 조지아에는 그 현대차 전기차 공장이 지금 10월 말경에 오픈할 계획이고요. 기아자동차 공장 거기 여기에 H2 로직스라고 하는 이 친환경 물류 회사 합작법인을 설립한답니다. 현대글로비스하고 합작으로요. 그렇게 해서 이 10월 달에 오픈하게 될 현대플랜트 아메리카 이게 전기차 생산 공장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동차 부품 조달 물류를 21대의 엑시언트 수소 전기 트럭을 사용해서 이 관련 또 다른 실험을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연료 공급이 수소 연료 공급이 중요한 거고 관련해서 관리 서비스 해야 되고요. 트럭을 수입하고 통관하는 단계 수소 트럭 물류 운송하는 과정 마케팅 홍보, 차량 데이터 분석을 H2 로직트에서 통관해서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이 앞으로 여기뿐만 아니고 장기적으로 뭐 확대해 나간다는 그 계획도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 공적으로 지금 볼 때는 좀 가까운 곳에서 보자면 연료 전지 시스템을 통해서 수소를 만드는 거, 그린 수소를 만드는 거, 그리고 그 만들어진 연료 전지를 시스템을 통해 만들어진 수소를 자동 이송하는 거, 저장하고 운반하는 것, 운반해서 그걸 자동차에 실제 최종적으로 충진하는 것, 이런 과정들 모두가 다 현대차에서 하고 싶다는 얘기, 하겠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 관련 프로젝트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앞으로 상당히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궁극적으로 그러면 왜 이걸 하느냐는 저는 가장 크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항상 하지만 탄소 중립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전기차도 그렇고 모든 환경 친화적 일들이 탄소 중립, 탄소 중립을 왜 하느냐면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올여름에 겪었던 그 장시간에 무더위 그리고 하루 만에 여름과 가을이 바뀌어버린 이런 이상기온, 우리는 그래도 홍수나 산불로 어려움을 겪는 중국이나 미국보다는 덜하다고 지금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장에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여기에 목적을 두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현대차는 2045년 탄소 중립을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걸 달성하는 과정에서 전기차 중심으로 가고 거기에서 그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수소, 연료, 전기차도 사용한다 이런 그 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수익성을 낼 수 없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아예 수소를 만들고 저장하고 운반하고 활용하는 모든 단계를 총괄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읽힙니다. 어쨌든 현대차그룹이 H2MIT 2024에서 선보인 수소 관련 로드맵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전체적인 큰 흐름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 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하이리움 인더스트리라는 부수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를 만드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저장하고 운반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하이리움은 운반하는 과정, 액화수소로 만들어서 운반하는 그래서 실제 이 사용자들이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은 액화수소를 만들어서 저 뒤쪽에 보이는 대형 트레일러에 액화수소를 저장을 하게 되는데 저게 일반 다른 소시지 트레일러라고 말하나요? 그 트레일러보다 저장 용량이 약 12배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압축 수소에 비해서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실제 이것을 한꺼번에 다 쓰는 건 아니고 이것이 필요한 데에 가서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그들은 액화수소를 만들기도 하고 또 소형으로 만들어서 중형으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공급을 또 합니다. 이제 눈길을 끌었던 것은 이 드론에 사용된다는 건데요. 작년에도 영국 업체가 이 부스에 와서 이 전시에 와서 이 드론 관련 기술을 발표했었는데 이 하이리움은 이 정도의 소형 탱크 여기 약 11리터 된답니다. 이 소형 탱크를 가지고 이 소형 탱크를 드론에 다음과 같이 설치를 해서 드론을 이동시키다는데 이 한 번 약 11리터인데 이 한 번 충전을 해서 6시간 44분을 운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한 그 수치인데요. 이게 결국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많은 생활 현장에서 수소가 필요할 때 이 하이리움은 그 수소를 운반해서 공급해주고 상황에 따라서는 수소를 만들어서 직접 공급하기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새형세계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